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상 시상식이 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세계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리의학상, 화학상 등 6개 분야의 시상식이 차례로 이어졌는데요. 한편 같은 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거행됐습니다. 노벨상의 주인공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웅장한 음악과 함께 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인 노벨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먼저 물리학상의 주인공인 브라이언 슈미트의 수상을 시작으로 문학상의 토마스 트라스트 레메르의 수상까지 이어졌습니다. 한편 사망한 사람에게는 상을 수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생리의학상의 주인공인 슈타인먼 수상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부인인 클라우디어 슈타인먼이 대리 수상했습니다. 또 노벨 평화상은 같은 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렸는데요. 라이베리아의 설리프 대통령과 레이마그 부위, 그리고 예멘의 카르마니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Be not afraid to demand peace. If I might thus speak to girls and women everywhere, I would issue them this simple invitation. My sisters, my daughters, my friends, find your voice. 아프리카의 첫 여성 대통령인 설리프 대통령은 철의 여성이라는 별명답게 강렬한 수상 소감으로 관중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전통북인 와다이코의 북소리가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어제 프랑스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쓰나미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한 와다이코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쓰나미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살기 위한 레인보우 하우스를 짓기 위해 이 모금 활동을 펼쳤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파리의 시청 앞 등 시내에서도 와다이코 전통 공연을 벌이며 모금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김지혜였습니다.